안녕하십니까, 위스키입니다. 오늘도 가성비 위스키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. 오늘 가져온 것은 캐나디안 클럽 위스키입니다. 주로 옥수수, 호밀, 보리 등을 이용해서 제조한 위스키고요. 본토 발음으로는 캐나디안 위스키가 맞을까요? 그건 잘 모르겠고, 애칭으로는 CC로 불리고요. 뭐 캐나디안 클럽의 약자로 볼 수가 있겠죠. 저에게 캐나디안 위스키랑 그린 자켓과 커클랜드 시그니처, 이 두 가지의 위스키밖에 제가 시음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두 가지에 대한 강렬한 기억이 남습니다. 캐나디안 위스키 같은 경우는 좀 강력한 향신료스러움이 너무 저에게 부담스럽게 다가왔었습니다. 근데 과연 이 캐나디안 클럽 위스키는 어떤지, 또 제가 두 개밖에 못 먹어봤으니까 이번에 또 기대를 하면서 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블렌디드 위스키라고 나와있고요. 이제 섞인 거죠. 그리고 숙성 연수는 안 나와있습니다.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4년 이상 된 숙성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믿어봐야죠, 그거는.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저에게 불안감을 심어주는 게 여기에 원액 78.1%라고 나와있습니다. 원액이 100%가 아니라는 거에서 조금 약간은 거부반응이 있긴 합니다. 롯데마트에서는 제가 28,000원에 구매했는데요. 비슷한 가격대에는 28,400원에 제임슨이 있죠. 제임슨은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. 어쨌든 가격은 비슷하니까 맛도 그렇게 나쁘지 않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. 뭐 여러분들 다 영어 잘 읽으시죠? 네. 뒤에 읽어보니까 스파이시하고 바닐라의 깔끔한 마무리와 참나무의 은은한 향이 난다고 나와 있습니다. 이 CC의 특징으로는 버번 위스키와 유사하지만 깊은 맛과 깊은 향을 추구하기보다는 쉬운 음용성을 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. 또 이렇게 얘기만 듣기에는 또 제 취향인 것 같습니다. 시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제 친구가 우연찮게 또 놀러 왔습니다. 근데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위스키를 잭 다니엘 말고는 잘 모릅니다.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음용성을 강조를 한 제품인데, 과연 위스키를 취미로 그렇게 가지고 있지 않는 제 친구도 괜찮게 마실 수 있을지 마셔보도록 할게요. 새 제품입니다. 개인적으로 코르크보다 이게 뭐라고 하지? 개인적으로 코르크보다 이런 게 훨씬 저는 실용성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원액이에요. 한 마셔서 반만 따라줄까? 좀만 따라준다. 생으로 마시는 거 이거 제가. 나 음료수가 9고 이거 뭐야, 양주 위스키가 1이야. 비율이. 아니 뭐 다 술을 좋아할 수는 없는 거니까. 그렇지? 이 조금 3분의 1 정도 채운 잔은 제 친구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. 한번 마셔보자고. 향 어때? 여기서 향을 느끼기엔 좀 어렵거든? 이게 니트잔이어가지고. 아니 근데 뭐 초보로서 말을 하면 일반 양주보단 되게 순한 냄새라고 해야 되나? 이게. 순한 냄새인데 저는 이거 약간 그린 자켓을 잊을 수가 없는 향인 것 같아요. 일단 한번 마셔보자고. 스트레이트로 먹어가지고 잘 모르겠다. 근데 확실한 거는 부드럽네. 근데 의외로 양주 완전 초본데 그냥 넘어가네. 아 그치, 나도 느꼈어. 다행이야. 나도 이게 마셔보니까 스트레이트로 마시기에는 부담이 없는데, 제가 처음에 우려했던 그 어떤 향신료스러움들이 생각보다 강하지가 않았어요. 그린 자켓 먹었을 땐 그게 너무 강해가지고 아 이거 먹기 좀 힘들다, 순하긴 순한데 이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얘도 또 그린 자켓처럼 40도인데 그린 자켓은 저도수 위스키죠. 36.5도. 근데 그린 자켓만큼 굉장히 부드러워요. 그리고 제 친구도 부드럽다고 느낄 정도입니다. 그리고 맛은 한번 더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이거 한번 마셔보도록 할게요. 제가 친구 집에 노진글라스를 놓고 와가지고 이거밖에 집에 없습니다. 향은 확실히 그린 자켓하고 저 같은 이제 일반적으로 즐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가 틀린지 알기 어려울 것 같아요. 와, 너무 신기합니다. 진짜 혀에서 이렇게 굴렸는데 정말로 끝맛에서 바닐라 느낌이 확실히 나요. 바닐라 느낌 이거 안 날 수가 없어. 안 난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. 그리고 아 진짜 참나무야. 나무 향도 확실히 나요. 난 와 이건 정말로 그런
그런 걸 느끼면서 마시기에는 재미가 있는데 또 정말로 좀 가벼운 위스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. 자, 먼저 콜라랑 한번 타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콜라랑 타는 이유는 예전에 커크랜드 시그니처 캐나디안 위스키를 섞어보실 때 그거 같은 경우에 향신료가 너무 강하니까 콜라의 맛이 강강이 부딪히니까 거의 안 났어요. 못 먹겠더라고요. 콜라 타서도 못 먹는 위스키는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이거는 분명히 일단은 맛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번 타먹어 보도록 할게요. 자, 이제 콜라에 탔는데요. 한번 마셔보도록 할게요. 와, 일단 콜라가 강하니까, 그리고 이게 사실 향이 좀 강하긴 강했는데 맛은 강하지 않거든요. 그 향이 막 맛에 배어있진 않거든요. 정말 깔끔한 바닐라 향이 나거든요. 콜라랑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. 향만 맡았을 때는 잘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섞으니까 잘 어울립니다. 와. 자, 이번에는 이제 크랜베리 주스를 섞을 건데요. 이 크랜베리 주스는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하게 됐습니다.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동네 편의점 GS나 세븐이나 동네 마트에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. 제가 1시간 돌아다녔거든요. 못 구했어요. 결국에 홈플러스 가서 구했습니다. 예. 대형 마트 가야지만 있는 상품인데 공식 레시피에 있는 거다 보니까 궁금해서 가져오게 됐어요. 먼저 스트레치 잔 하나를 따르고 나머지 잔은 크랜베리 주스로 채워주라고 나와 있었습니다. 색깔 예쁘죠? 오우, 맛있어서 원샷 했습니다. 이 크랜베리의 시큼한 맛하고 끝에서 살짝씩 향긋하게 올라오는 바닐라 향하고 괜찮습니다. 왜 추천하는지 알 것 같아요. 여태까지 제가 블랙보틀이 뒤에서 추천했던 레시피 사과주스랑 섞어서 먹고 추천했던 적 있었죠? 근데 이거는 정말 괜찮습니다. 자, 오늘 캐나디안 클럽 오리지널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. 정말 캐나디안 위스키는 스카치 위스키랑 버번 위스키랑은 또 다른 특색 있는 정말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. 왜냐면은 아이리시 위스키는 많이 못 먹어봤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. 확실한 거는 버번 위스키랑 스카치 위스키랑 확실히 틀립니다. 확실히 캐나디안 위스키만의 특별함이 있는 것 같아요. 있는 것 같고 제가 가지고 있던 캐나디안 위스키에 대한 나쁜 편견을 최초로 지금 깨준 위스키가 이 캐나디안 클럽 오리지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왜냐면은 뭐 물론 제가 저가 위스키만 많이 먹긴 했는데 저가 위스키에서도 이거는 뭐 약을 먹는 느낌이었었거든요, 그동안은. 근데 이거는 정말 오늘 저에게 캐나디안 위스키에 대해서 편견을 깨줘서 앞으로 이 6년 숙성 외에도 12년 숙성, 뭐 18년 숙성 이런 것도 이제 찾게 될 것 같아요. 정말 마무리를 하자면은 밑으로도 최고고요. 이 크랜베리 주스랑 타먹은 것도 최고입니다. 제가 진짜 원샷을 한 거는 저 술 잘 못 먹거든요. 부드러워서 진짜 그냥 술술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원샷을 할 수 있는 겁니다. 이만큼 부드럽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 크랜베리 주스랑 너무 잘 어울리네요. 처음으로 이제 공식 레시피에서 맛있게 먹은 위스키이기도 합니다. 이게 도수가 40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드럽거든요. 그래가지고 입에서 먹으면은 진짜로 참나무 향하고 바닐라 향을 쉽게 느낄 수가 있어서 정말 재미있는 위스키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에게 캐나디안 위스키 추천드리고요. 28,000원 가격 롯데마트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